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분명히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지고 있는 가을인데 이 가을 옷 입고 있으면 대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에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가을이 유난히 따뜻하다는데요. 이렇게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강릉 지역에서는 이미 수확이 끝난 논에서 벼이삭이 패거나 날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답니다. 또 봄에 피는 자두꽃과 영산홍이 계절을 잇고 활짝 피기도 했다네요. 이렇게 자연의 순환이 흐트러지면 동식물뿐 아니라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도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기후변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정원 씨. 네, 오늘 지방 쪽으로 향하는 길 최대 정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예상했었는데요. 그래서 정오를 막 넘긴 지금 아직까지는 지방 쪽 흐름 불편합니다.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주로 충청권 위주로 힘겨운데요. 먼저 경계권에서는 신갈분기점과 수원신갈 사이 또 오산과 남사 사이로 밀렸다가 천안 부근에서 17km 구간 다시 한번 옥산분기점부터 청주까지는 13km 속도 내려갑니다. 천안분기점에서 만나는 논산천안선으로 이동하시더라도 논산 방향으로 정안휴게소와 남천안 주변 이동하기 불편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가신다면 경기권인 호법분기점부터 모가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정체고요. 이후 오창과 남이분기점 사이로는 14km 막히고 있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이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11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더 가서 호법분기점과 여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짧게씩만 주춤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남양주 요금소부터 시작된 정체 화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아주 과감하게 두 번째 안건 통과시켰어요. 뭐 국회의원 10% 감축 등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당의 지도부나 중진 또 친윤계 인사들은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해라라고 하는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 이게 눈에 띄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혁신이 의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혁신이 내부에서도 이 의견을 놓고 반으로 네, 나뉘었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수차례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개인의 이야기를 해왔고 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혁신이 의결은 아니지만 개인 자격으로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험지 출마나 이 불출마 요구의 키워드는 희생이었습니다. 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험지에 가거나 싫으면 불출마하라 이런 건데 인 위원장의 이야기는 상당히 단호해 보였고 뭐 만약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국민의힘은 죽는다, 망한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초과 금지 이 규정도 현재 살아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혁신위에서 반반이 갈렸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교집합은 역시 영남 중진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들에 대한 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통합을 제시하면서 대사면을 꺼냈고 두 번째는 희생을 제시하면서 기득권 혁파를 제안한 거고
다음 주에는 뭐 청년을 만나겠다는데 그러면 비전 제시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건 1호, 2호가 이 당 내부의 문제들을 좀 정리했다면 이제는 외부 포용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이 중도층 확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다음 주 이 대구를 방문해서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9일에는 청년 세대를 위한 3호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대 남성, 소위 2대 남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지난 대선 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에서 좀 나오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뭐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선거 승패의 열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에 나오는 그 파격적인 혁신안이 어느 정도로 제기가 될지가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결국은 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회의 2호 안건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 것이냐, 또 당 지도부나 영남 중진들 또 윤핵관들의 용퇴나 결단이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혁신위원회 안이 실현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문제 모두 이 대통령실 용산의 의중이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도 결단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 그 이미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검토는 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을 아직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1호 안건인 대사면은 이 논란이 있었지만 최고위에서 곧바로 승인이 됐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최고위나 이 지도부 영남 중진 의원들의 응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주말을 거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을 좀 살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대통령과 전 지도부가 저녁 회동을 했어요. 김기현 당대표와 1기 지도부에 있었던 이철규 전 사무총장, 박성민 전 전략기획위원장 등 친윤계 인사들이 같이 했고요. 이 자리에서 총선 얘기가 사실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아마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대표나 뭐 친윤계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불출마나 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고위원회 또 지도부의 결정도 좀 봐야 될 텐데 만약 2호 혁신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 혁신위는 바로 네임덕 이 힘을 잃게 될 텐데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상당히 힘을 받고 앞으로도 상당한 광폭의 행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혁신위원회에서 좋은 혁신안들을 많이 내놨지만 기득권이나 뭐 다양한 의견에 막혀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결국 윤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 행보에 힘을 실어주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 위원장이 처음 올 때부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한길 위원장의 작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관측하는 시각이 있는데 아직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만큼 인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 기회로 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 분위기도 그랬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인 위원장을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고 또 기득권에 대한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시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죠. 그 당의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대사면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뭐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 나왔었는데 이번 2차 혁신안 중에서는 국회의원 10% 축소 이거 정도가 비판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 10% 축소는 김기현 당대표가 선언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 반정치다,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조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오늘 아침에 취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과 상관없이 혁신안과 상관없이 조용히 간다. 예, 공천을 바꾸지 않는다. 예, 그래서 눈에 띄는 공천 계획은 없다는 쪽으로 잡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진을 조금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종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결국은 인재를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집니다. 인물론이죠. 세 번째는 이 혁신안이 과연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마 내부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또 국민연금 개편안, 또 이번에 김포 서울 편입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슈 선점을 좀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뭐 별 세밀한 검토 없이 툭 던졌다라고 하는데 실제 툭 던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 당연히 검토는 했겠죠. 예, 실제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 그런데 이 수도권 표심을 좀 더 보고 분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전략들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예, 총선 전략으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좀 더 따져보면 일당이 되려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야 되는데 지난 19대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이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에서는 152석을 얻었는데요. 그때 서울 109석 중에서 39.4%인 43석. 43석을 얻었습니다. 예, 서울하고 수도권 합해서 서울, 그렇죠. 경기, 인천. 아, 그렇죠. 예. 수도권 전체요. 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완승했을 때도 때에 보면 국민의힘이 103석 중에서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힘이 103석, 이 수도권은 103석 중에서 16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예, 수도권이 103석이니까 그중에 13.4%를 얻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더 잃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도권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전략을 짰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에서 30-40%를 얻어야 과반이 가능하다고 보면 김포시의 서울 합류는 판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전략적이고 좀 숙고를 해서 마련한 총선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김포의 서울 합류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슈가 이 어떤 파장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번 싸움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욕망 대 전략, 감정 대 이성인데요. 이 여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 서울 영역으로의 편입이라는 일종의 욕망을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과거에 이명박 시절에 뉴타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타운 정책이 이 욕망 선거 전략이었는데 예. 당시에 타운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균형 발전에 좀 저해된다거나 이 김포 시민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거나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면서 이 욕망 전략을 좀 비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 애매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을 해낸다는 것은 이 총선 메시지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이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놓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준비된 스케줄이다 이런 견해가 있죠? 네. 민주당의 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성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경기 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런 여론이 이 지형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 방안을 준비해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본 건데요. 예. 물론 홍철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현수막을 내걸고 김포시장이 동조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철규 전 사무총장 지금의 인재영입위원장인데요. 이 위원장이 주도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론 상황도 좀 더 체크하고 총선 유불리도 검토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풍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조용히 대응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벌써 당내의 이 반대 입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이낙연 전 대표 이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 소동이 먹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강한 톤의 반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검찰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 했죠? 네, 민주당 그렇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확산되는 상황이네요. 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의 얘기를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모두 1심이 총선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거법 위반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1심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게 현재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이 국감 시즌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멈췄어요. 그랬죠. 예, 이 법원에서 그걸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총선으로 가기 총선 때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돈봉투 사건입니다. 이 돈봉투 사건은 이 허종식 임종성 현역 의원에 대해서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에는 돈을 준 사람들 중심으로 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예. 20명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의혹이 들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총선 때까지 이 20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포함하면 이 숫자가 상당한데 이 사람들 다음 총선에 공천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 겁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부터 시작한 위증 교사까지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도했던 명분이 됐었고요. 이게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강원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예. 같은 이유로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발단이 된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현재 규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나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공천 배제의 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는 이 의원들이 공천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본선에 뛸 수 있다고 본다면 총선 전까지 계속 이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동봉투 정당이다 뭐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경파 최고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최고위원은 탄핵 사유가 11가지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결정할 것이고 또 11월 중에는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해임 사유는 이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나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던 그 이유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권태선 이사장이나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사유를 보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을 해쳤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했다. 이 인사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MBC 및 이 관계사의 부실 경영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 신중파들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좀 잘 봐야 된다. 실제 탄핵이 가능한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이고요. 현재는 탄핵을 하는 쪽으로 무게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대화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런 판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은 약간 상징적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핵심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예. 결국 기각이 됐는데 이 기각은 민주당도 일부 예상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관 위원장은 좀 다릅니다. 이 한 번 기각이 됐는데 또 장관급을 탄핵을 했을 경우 기각이 되게 되면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민 장관은 5개월 반 정도 이 심판이 걸렸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한 명이 사라지게 되면 탄핵이 받게 되면 방통위가 한 명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력화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헌재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총선 전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 결과 때문에 민주당에 오히려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9분입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보죠. 기상청의 송소진 씨.
지금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일부와 충청도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5에서 40mm,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5에서 30mm, 충청도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리에 떨어진 많은 낙엽이 배수관을 막아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미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때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나들이길 최대 정체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향하는 길 먼저 볼게요. 경기권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전체 18km 구간 막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에 이동이 불편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산북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1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대신 쉼터에서 대신 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경기권의 이동은 많이 수월해졌고요. 지금은 대부분 충청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천안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쪽으로는 13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과감한 혁신안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뿐 아니라 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등 이슈도 국민의힘이 좀 주도해 가는 모양새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핫 이슈 핫 피플 코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정리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또 각종 이슈도 그렇고 좀 정치권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역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속도감을 내면서 예. 이슈를 선점을 하고 리드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반면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성에 실제로 평온한지 아닌지는 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예. 겉으로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낸 그 여러 가지 안건들, 뭐 이 공천 과정에서도 하위 20% 뭐 평가를 엄정하게 하자 이런 등등도 있습니다만. 뭐 혁신위원회 의결된 사안은 아니어도 인요한 위원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당의 중진이나 지도부 친윤 인사들은 험지에 나가거나 불출마해라라고 하는 요구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이제 여러 파열음도 있고 우여곡절도 겪을 텐데요. 예. 다는 뭐 전부 다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상징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결단이나 그런 압박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예. 예컨대 뭐 김기현 당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뭐 하여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을 거의 1인 정당화 예. 윤석열 당화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못마땅해 생각하고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사정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하여튼 그런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말하자면 그런 결단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실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고 만약에 안 그러면 이제 호된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근데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의 중진이나 친윤 핵심 다 영남 중진들인데 그 영남 중진들 비켜서라 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검사 출신의 대통령 측근들 그 공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거, 그 요새는 이제 국민들께서 더 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그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내려질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은 장난질인데 예. 그런 장난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각적 김포 시민이나 또 서울 시민들 또는 경기도 입장도 각양각색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충청도 대전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어쨌든 지방은 충청도뿐만 아니라 영남, 호남, 강원도는 지방이 고사당하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다 옮겨지고 있고 집중이 예. 과다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큰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방은 소외감이라든가 홀대감도 아주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예.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 정서적 저항감 불만이 팽배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서울로 집중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대전 시민으로서 또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시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김포뿐이 아니라 뭐 구리, 하남, 광명 등등 해서 메가시티. 거기는 좋아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 대규모 메가시티로 가자라는 구상 또 이런 메가시티로 가는 거는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주장 이런 것도 한편에서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거는 일정 부분 지금 이제 현대국가는 도시화 집중화를 가고 있고 또 그것이 광역화 그랜드 뭐 메가시티 이 차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도시의 각 경쟁력을 높이는 그 요점이 된다라는 예.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서울만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정적 작용도 크다는 거죠. 네. 지방은 지금 당장 지방 소멸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사실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곳이 도처에 있는데 예. 지역을 각 메가시티화해서 거점을 하면 적당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또 서울로 하면은 예, 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반감이 극도로 팽배해지겠죠. 그러니까 서울만 메가시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전국의 여러 권역에서의 메가시티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그 추세는 막을 수 없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체계나 도시체계도 또 국토의 그 기능, 권역별 기능도 재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등등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당론을 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마 지역별로 이제 이해관계가 각자의 또 입장이 다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또 각 지역만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 전체의 또 전체적 국익도 또 앞으로의 성장 발전에 어떤 모델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저희 당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안 내놓는 건 별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뭐 네.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는 대로 예. 또 앞으로 어떤 스케줄 잡아서 우리의 입장을 내놓겠다든가 뭐 당장은 결론을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엉거주춤한 자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은 제 1당인데 지금 예. 원내 제 1당으로서 말하자면 정책적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국 여러 권역별의 동시 메가시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자는 식의 반응은 보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은 연구된 것들도 있고요. 예. 다른 또 당 밖에서 연구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막 아주 독창적인 어떤 것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지만 예. 그런 지혜들을 빨리 모아서 당의 입장이 정리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이 출범했는데 또 박정현 신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첫 최고위원회 회의 참석에서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승리하자 이런 또 말을 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완전히 친명 기획단을 만들어서 친명 인사들로 공천 물갈이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이상민 의원도 그런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그 많은 아직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죠.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그 신뢰가 사실은 뭐 별로 없고요. 예. 오히려 불신,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게 또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는 통합이니 또 여러 가지의 그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부분도 수용하고 포용할 듯 자세를 보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실제 행동이나 마음은 그렇겠냐 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예. 뭐 기획단이 친명이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이고 예. 개딸당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또한 그 이재명의 그 어쩌면 그 1인 정당으로서의 그 굴레를 벗기가 어려운 예. 상황인데 예. 그 뭐 총선 기획단이 친명 기획단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낸 안대로 지도부나 중진이나 친윤계 핵심들이 다 험지 출마하고 불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공천 혁신을 해낸다면 민주당은 거기에 어떤 카드로 맞대응해야 합니까? 사실은 혁신 경쟁이 붙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그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것보다 예. 더한 것들을 내놓고 그렇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도 맞대응을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소위 친명계 핵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전혀 근데 지금, 그런 이슈에 있어서도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어쨌든 국민의힘의 혁신이지만 혁신이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오히려 지금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일 보듯이 너무 평온하다.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부조리라든가 모순이라든가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등등 어쩌면 자정 능력도 상시 멈춰서 있는 예. 여러 가지 그러한 큰 결함들을 빨리 뜯어고치고 개과천선해서 유능하고 스마트한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뭐 꿈쩍 않고 그대로 있는 게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예. 그 지금 그 지난번 송영길 대표 될 때 이 저 경선 과정에 돈 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돈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뭐 그 숫자가 뭐 한 10명, 20명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번 조금 이런 분들은 다음 공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수사받고 수사의 대상자가 되면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는 게 지금까지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당연히 적용되었던 룰입니다. 예. 그게 깨졌던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물러날 정도로 그게 막 엉망진창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지금 돈봉투 사건도 사실은 당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처음에 이 돈봉 사건 터졌을 때는 철저하게 그런 그 좀 대응해서 뭐 공천 배제까지 할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지금 위아무야 된 거죠? 아, 그러니 그렇죠. 예. 진상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수사 기관에게 수사를 맡기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사전 기능이 멈춰 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팩트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 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네, 북한 소식 정리하는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그동안 군사정찰 위성 발사해왔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야간에 불빛이 관측되고 있다는데 뭐 3차 발사 곧 이루어지는 겁니까?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이 5월 31일 날 발사했을 때 한 10여일 전부터 야간 불빛이 식별이 됐고요. 예. 또 8월 24일 날도 그 직전에 불빛이 좀 관측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간 불빛이라는 얘기는 뭐 주야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시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종의 행동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예. 그 동창리에 발사장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몇 킬로 들어온 지점이 기존의 발사장이 있고, 5월과 8월에 쐈을 때는 새로 신축된 해안가 쪽 발사장이었거든요. 예, 예. 그동안 불빛이 식별되는 곳은 그곳이었는데, 지금은 기존 발사장에서 불빛이 식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성을 발사하려면 이제 잔해물들, 이제 1단, 2단, 3단 로켓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나 이런 데 미리 발사 예정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이 되는데 그게 아직 통보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고했던 10월은 넘어갔고 어쨌든 동향으로 봐서는 이제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1, 2차 때와 유사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앞선 두 번의 발사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예, 예. 뭐 러시아 쪽에 기술 자문을 받은 게 확실한가요? 국정원이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뭐 기술 자문을 몇 마디 얻었다고 그래서 1차, 2차 발사 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이제 기술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가 뭐 로켓, 위성 쪽의 선진국이니까 예. 뭐 도움은 됐겠지만 그러나 지금 뭐 잠깐 뭐 기술적인 장비가 이전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일에 기술적 지원을 했더라도 뭐 부품이나 이런 거를 다시 설계하고 조립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차 때보다는 뭐 국정원도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예. 그러나 1, 2차 때 탑재했던 쐈던 이제 천리마 1형, 그다음에 위성 만리경 1호하고 아니 다른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서둘러 쓴다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기술 자문을 했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나저나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제재 대상 아닌가요? 당연히 이 전략 그 관련 무기 관련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제재 네, 위반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국정원도 기술적 자문 조언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또 이거는 이제 증거가 안 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러시아가 부품을 제공했거나, 아니면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제공했거나, 그러면은 뭐, 잔해가 추락하면은 이제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예, 예. 기술적 자문은 뭐, 안 했다고 발표하면은 그렇죠.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여러 면에서 수인을 조절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군요.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북한이 최근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잇따라 외교 공간을 철수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아프리카 앙골라 우간다, 그다음에 유럽은 스페인, 그다음에 아시아는 홍콩,
이 네 곳은 폐쇄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 뭐 북한이 공간을 많이 운영하는 체제도 아니고 이 직전에 한 52, 3개 정도 뭐 공관 대표부 사무소 이런 거를 뒀는데 벌써 4개를 폐쇄했거든요. 단기간에. 예.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에. 예. 그리고 뭐 10여 개 더 추가될 거다. 최대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축소하겠다. 근데 이거는 세계 외교사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다고 해서 우간다, 앙골라, 스페인 이런 데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경제 사정이 나쁘면 일반 국가도 공간 규모를 축소합니다. 금리론도 줄이고. 어허. 그러니까 이건 100% 재정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 쿠웨이트 대리대사, 유현우 대리대사, 뭐 노동당 39실 그 실장 전일춘 그 금고직이라고 그러죠. 네. 그분 이제 사위인 분이 여기 와 있는데 그분도 이거는 이미 2019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됐을 때거든요. 그때 결정된 거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작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이제 인원 이동이 되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더 많이 폐쇄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네요. 예, 한마디로 재정난 때문에 외교 공간까지 문을 닫는다 이거로군요. 그렇게 봐요. 평시에도 북한 외교 공간에 월급 지불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이고. 심지어 뭐 외교관 부인들이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운영을 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 예. 제재로 더 심각한 뭐 직격탄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북한이 그동안에 이 암호화폐 해킹 이런 걸 통해서 외화 벌이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최근에 암호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더 다양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주 종이었고요. 올해도 3분기까지 한 4천억 원이 넘는 우리 돈으로 그 가상화폐 탈취를 한 적이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사관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화가 고갈되어 있는데 예. 유일한 이제 주력 그 외화 획득이 이제 범죄죠. 사실은 국가 범죄. 그렇죠. 가상화폐 탈취였는데 이게 이제 시원찮은 게 아니니까 이제 금융기관 사이버 해킹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것 같고요. 아 이거 말고도 보이스 피싱도 사실 상당 부분 뭐 일반 우리 국민들 뭐 여러 번 당하셨겠지만 네. 이런 보이스 피싱도 북한의 정찰총국 쪽에서 관여하거든요. 하하. 중국의 100여 개 정도의 거점 보이스 피싱 거점을 중국 내 범죄 조직과 연계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것만으로도 뭐 1년에 수수료만으로도 500억에서 1000억을 확보하는 걸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상화폐만 우리가 주목을 했지만 그거 말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사이버상에서 참. 그 범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지금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그냥 국가 주도에 내놓고 범죄 집단이로군요. 참. 그렇게 봐야죠. 자. 북한이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무대에 4년 만에 복귀한다고요? 네.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본인들이 기권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년이 딱 됐죠. 4년이 됐고 이제 이 FIFA 쪽에서는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건 없어요. 예. 올림픽 이제 규정상 금지됐다가 이제 참가가 허용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참가할 수 있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제3국,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아니고요. 시리아도 내전 중이기 때문에. 예. 제3국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고.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축구도 광이랍니다. 그래서 2013년에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집권하자마자 열었고요. 예, 예. 그때 유소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주력으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민 호날두라고 그랬던 한광상, 이태리 세리에 리그에 뛰었던 그 친구도 평양국제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북한도 우리 K리그 같은 게 있거든요. 있죠. 1부류, 2부류, 3부류까지 있는데 이 리그를 운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 때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따라서 이제 국제 스포츠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복귀한다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복귀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이 영국의 이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무단 방영했다면서요? 그렇게 무단 방영해도 되는 겁니까? 방영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한 거죠? 예, 저도 뭐 이제 보통 3시, 낮 오후 3시 반부터 5시 뉴스 때 사이가 스포츠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월드컵 주요 경기,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때로는 이태리 세리에리그도 보여줍니다. 예. 근데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요. 돈도 안 내고 그냥 보여줬다. 예. 그래서 그 잉글랜드 저기 영국 측에서는 프리미어 측에서는 리그 측에서는 불법이다. 네, 예.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데 뭐 어제도 버젓이 보여줬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남북의 창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오죠.